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6살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하는 어른 공장님을 인터뷰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부하고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투기꾼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어른 공장님을 알게 된 계기는 어른 공장님 여자친구분께서 제 구독자셨는데, 제 영상을 보다가 왠지 모를 짠함에 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남자친구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셔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장소는 창동이라서 창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 생활을 한 8년에서 10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잖아요. 거기까지 갈때 약간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재테크 방식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처럼 무조건 이제 아끼고 모으고 그건 기본이에요. 네. 부동산 안 하면 바보다. 부동산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난 이 월급 모아봤자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다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투자란 걸 하잖아요. 투자는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나면 정말 엄청 고생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창고를 한 4년 고생했습니다. 기꺼이 감수한 거. 아, 그냥 이해를 하시는 편인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유통회사에서 개발업을 다녔었는데 개발업을 하러 가면 건물주를 많이 만나요. 건물주분들은 다들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그때 부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제 삐뚤어졌냐면 그분의 2세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쵸. 그냥 건물 띡 받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제 도덕적 기준에도 안 맞고 열심히 사시지도 않는데 1년에 절반 해외 나가서 놀고 오고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밑으로 눌러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아, 저 부동산 하는 놈들은 아, 사기꾼, 도둑놈 저런 비도덕적인 놈들 그리고 인간미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저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노동을 통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옆에서 내가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당연히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태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법이 뭔가 존재한다고 보세요? 싱가포르 시스템 저 되게 한국에 좀 도입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심에다가 10만 채인가 2만, 20만 채인가 신혼부부 타운을 만들었어요. 결혼하면 입주권이 나와요. 결혼하면 아, 무조건? 네, 무조건. 아. 싱가포르 국적으로 결혼하면 무조건 줘요. 그리고 30년인가 50년인가로 리스예요.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값이 버티나 너네 부자야? 그럼 부자촌은 부자촌끼리 살아. 오케이 그건 안 건들게.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새 아파트를 짓든 5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니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기 때문에 우린 이 임대주택 시스템을 계속 밀고 나갈 거니까 유지할 거다. 이거 짓는 거 너네 반대하지 마. 아. 딱 지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집값이 잡혔어요.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하죠. 그럼 어쨌든 아까 했던 걸 요약을 하자면 취업을 해서 예. 3천만 원을 최대한 빠르게 모으고 예. 그 중간에 책이란 동영상이나 뭐 예.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들어서 예. 경기도권에 예. 아파트인 거죠? 아파트. 뭐 빌라는 아니고 안 돼요. 네. 아, 빌라는 안 돼요. 아, 빌라는 안 돼요. 네. 어쨌든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전세를 끼고 사든 예. 경매를 하든 해서 예. 최대한 그냥 빨리 사는 게 네. 어쨌든 내 자산을 불려가는 데 제일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권에 예.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예. 뭐 어느 정도 최소액이 어느 정도부터 지금 살 수 있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2억 원 안팎 2억 원 안팎 네, 아 2억 원 경기권에는 투자 가치가 약간 있는데 네. 2억 원 안팎의 아파트들이 예. 아직 있는 건가요? 있어요.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세요. 책 좀 추천해주세요. 네, 아니면 강의 추천해주세요. 네. 학원 추천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거를 자기가 여러 개 시도해야 자기한테 맞는 게 떨어지는 거지 누구 추천대로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긴 어떤 유튜버 분이 그분도 이제 책 추천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냥 일단 서점 가서 도서관 가서 부동산 관련된 책, 뭐 재테크 관련된 책, 뭐 한 10권만 읽어봐라. 그냥 뭐든. 아 맞아요. 그럼 읽다 보면은 네. 더 읽고 싶은 책이 생기고 어떻게 읽어야겠다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서점 가서 매대에 내 책이 올라온다는 거는 네. 만약에 제가 올라올 수 있다면은 네. 검증받은 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미 검증받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아, 그 서점에 가서 부동산 네. 책 중에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책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증이 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뭔가 할 행동이나 바꿔야 될 생각이나 일기장에 적을 글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책 쓰레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1위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그냥 뭐든 좋으니까 어디든 가서 들어보고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얼마나 잘 되는데 요새 어쨌든 사회 초년생들 분들이나 아니면
아니면은 영상 보시는 또 그냥 직장인 분들이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 목적이든 어쨌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책이나 뭐 오프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저는 제가 제 발로 나온 직장 그만둘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야 이대로 계속 살면 아 진짜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우울증이 왔었어요. 네. 일단 전 그때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잠을 못 잤어요. 아, 하루에 한 2시간? 그러니까 억지로 재워도 눈이 딱 떠져요. 아. 불안증이 와서 이렇게 약간 말을 맴맴 돌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졌던 게 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 사정이었어요. 그 가정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개인사. 아, 개인사.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지옥이고, 출근길이 지옥이고, 나 이렇게 하루하루 더 살면 진짜, 난 이거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살이 밥을 못 먹으니까, 식이장애 같은 것 때문에 막 초콜릿, 과일 이런 거 먹었어요. 일은 해야 되니까. 간단히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직장 내 그 퍼포먼스가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해줄 이유가 없죠. 그쵸. 네, 이해해주면 참 좋긴 한데, 보통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좋은 경험이 됐던 게, 그걸 깨우쳤어요.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구나. 직장을 그만두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계를 해결하면서 저런 직장 생활을 이제 안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와서 제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그때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이룬 사람들 책을 그냥 이렇게 잡히는 대로 쑥쑥 진지하지 않게 읽었어요. 일단 저는 있던 집 같은 것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 할 마음은 없었어요. 아 그럼 그 6개월 공부를 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셨던 거예요? 아 분양 첫 잘못 받은 거. 아 분양 잘못 받은 거. 아.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완전 심리 꺾여 있었어요 저는. 그렇겠죠. 처음을 완전 그렇게 망해버리면은 네. 아 안 되나 보다 했을 텐데 다시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대단하네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잘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쵸. 저는 사실 지금 회사 그만두고 많이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딱히 저는 뭐 없거든요. 그냥 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몸 써서 하는. 근데 그건 그게 그거잖아. 딱 똑같은 거죠. 네, 네. 더 힘들 수도 있고 안 하던 일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부동산을 정해놓고 책을 읽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부동산이 나랑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 해야겠다. 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네. 부의 추월 최선 이런 류 있잖아. 아, 그런 책들. 경제적 재료를 잃은 어떤 그 선인들? 네, 네. 그런 사람들. 유명한 책들 몇 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이렇게 좁혀들더라고. 그러니까 책이 좁혀든 걸 보면서 책이 좁혀든 만큼 내가 원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 그때 2억 원대 조그만 아파트를 이제 책에도 써져 있는데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로 꾸며가지고 시도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월세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 차익으로 많이 막 돈을 벌자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거라도 사서 월세를 꾸준히 받았어요. 3천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럼 그 아파트는 얼마 정도? 그때 그 아파트가 2억 2천만 원. 2억 2천. 네. 나머지 돈은 이제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자가 나가잖아요. 나가죠.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를 감당하고도 조금 남긴 남았나? 안 남았나? 딱 그냥 이자 갚는 데만. 네. 실패. 그러니까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만만하게 하죠.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있는데 강서구에서 한 이유가 한강 보이고 김포공항 가깝고 인천공항 가깝고 그쵸. 그리고 이제 9호선 있으니까 그쵸. 어떤 제 외국인 친구 추천받아서 시작한 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명동, 광화문, 을지로에 이미 예전에 뭐 중국인들 유입되면서 저가 숙소가 이미 공급이 많이 된 거야. 컨셉을 잘못 잡았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직장인이니까 너무 바빠서 웰커밍이나 아니면 케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도심에서 할 때는 외국인을 못 받아요. 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는 방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아파트니까 남는 방도 없고 그래서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서 접어버려요. 제가 느꼈던 게 거기 그나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적자가 나니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팔았거든요. 그런 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공부를 내가 했고 뭐? 잘 알았으면 그걸 더 유지할지 말지를 이제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니까 아 경매도 배우고 이걸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부동산 학원을 막 뒤지고 제 일과 시간이 안 겹치는 데를 찾아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프리랜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경매 학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일단 5시 일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5시부터 한 9시 가까이까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 뭘 했었냐면 책 읽기. 뭐 신문기사 찾아보고 영상 보고 뭐 강의 밀린 거 있으면 강의 듣고 그리고 글 써야 돼요. 글 쓰기를 꼭 해. 내 투자일지 일기. 투자일지. 왜냐면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뭐 투자 어떻게 했고 뭘 느꼈고 이런 걸 글로 쓰신 거. 앞으로 이건 고치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건 고치자. 그리고 다음번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보자. 그러니까 뭘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제 읽은 책에서 해야 될 행동 있죠. 그걸 뽑아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내일 아침만 하셨다. 되게 회사랑 비슷해요. 그리고 운동. 운동 안 하면 다 망가져요. 그 4시간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책 읽기랑 글쓰기랑 운동이. 세 개. 일단 아침에 중요한 걸 딱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오후에 일을 하러 돌아와야 돼요. 4시에서 5시에 이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 할당량을 쳐야 되니까 11시, 11시까지 일하고 바로 자면 좋은데 10시에 끝나는 날은 좀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한 물건들 중에 이제 하자보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가서 또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안 그러면 돈이 다 날라가. 그렇겠네요. 그거를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던. 3년 반 정도는 진짜 완벽하게 했어요. 뭐 하루에 뭐 사실 뭐 많이 잡았다 4시간? 5시간 뭐 조금 자면 서너 시간씩. 제가 3년 반 동안 자랑은 아니고요 참 못난 얘기인데 뭐 남의 결혼식장, 뭐 돌잔치, 어떤 행사 같은 거 한 번 단 한 번 못 갔고. 진짜 그런 뭔가 고시 공부한다는 분들 다 그렇게 하듯이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3년 반 정도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거만 한 것 같은데 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옛날에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괴로웠고 돌아가기가 싫었고 갈 데가 없어서 돌아갈 데가.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어른 공장님을 인터뷰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투기꾼들을 옹호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우울증과 힘든 회사 생활로 인해 어떤 선택을 했고 얼만큼의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죠. 대출 규제나 여러가지 제약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여건이 되는 데에서 제일 괜찮은 곳에 집을 사는 것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적금은 들었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20, 30대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공장님은 요즘에 도장 기능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뛰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싶은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 공장님께서 쓰신 책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